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공통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괜히 유대인들 긁어서 그들에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그 사실을 감추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올포원 극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두 사람이 커밍아웃 하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과감하고 담대한 행동을 할수 있게 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정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첫 왕조였던 이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인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어떤 대전환기, 그리고 과도기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갈 지파의 시세를 아는 그 200명의 사람들이요. 그 자신의 지파가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 전환기에 다윗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커밍아웃 한 거예요. 이들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들이 과감한 행동을 할수 있었느냐? 그들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과 기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다 경제활동 지금 하잖아요. 우리가 경제활동하면서 뭐 때문에 고민하죠? 시세 때문에 고민해요. 맞아요. 그렇죠? 이 경기가 호황기를 이룰 때는 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깊은 이 경제 침체기가 찾아오면 그 시세를 몰라서 언제까지 이 깊은 침체기가 우리를 어렵게 할까? 그러니까 시세를 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조명해 보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명령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시세를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한 수를 준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또 기쁨을 주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세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에게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세를 마땅히 알고 또 행할 바를 온전히 알고 행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정확하게 눈을 열어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커밍아웃 할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세를 아는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낯뜨겁게 여기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시면서 시세를 아는 지혜를 마음껏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마땅히 행할 바를 명확하게 알고 행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마음껏 거머쥘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니고데모와 또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정말 제자들보다도 더 죽음을 불사한 신앙으로 앞서 나선 것이 어떤 이유였을까 궁금한데 아직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도 아니죠. 그쵸.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등산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바위를 뚫고 나온 풀들 네.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만져봐요. 얘네는 좀 센가? 그런데 그 풀들이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되게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만져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풀들이 자라나고 자라나면서 결국에는 단단한 바위를 뚫고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믿음, 특히 살아있는 믿음도 똑같아요. 살아있는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어디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이 없는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안에 있는 이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다 보니까 결국에는 머뭇거림이라는 바위를 뚫고 나왔고 주저함, 두려움이라는 바위를 뚫고 나와서 결국에는 그들의 과감한 액션, 그 행동까지 연결되고 뻗어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